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자, 골프캠프 레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골프캠프를 진행되는 그 상황에 대한 일상 브이로그로 그냥 자유롭게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짧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사실 9번보다도 피칭보다도 굴리는 건 맞는데 조금 높은 각도의 웨지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항상 랜딩 포인트 어디 떨어뜨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핀을 보지 말고, 보통 핀을 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핀을 보지 말고 채를 좀 짧게 잡아주시고 랜딩 포인트를 보면서 거기에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으로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보이시죠? 네, 편하게 어프로치 하실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요. 오, 나이스. 들어간다, 이거. 롱버트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홀을 보면서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홀을 한번 보고 어디까지 내가 밀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볼을 쳐줍니다. 거의 지금 약간 착시에서 일어나거든요. 오른쪽이 높아서 지금 이쪽도 높을 거라는 착시가 보이는데 거의 똑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착시가 보일 때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 제가 한번 퍼터 해볼게요. 거의 똑바로 같아요. 네. 아! 아유! 아깝네요. 버디! 오! 나이스 버디! 캐디 분들이 놀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제가 300 한 지금 15m 정도 쳤거든요. 지금 세칸샷 정도가 나무와 나무 사이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높게 쳐서 치면은 나무를 넘길 것 같고, 그리고 한 100m 정도 남았거든요. 60도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어이. 굿샷! 제가 이제 40m 여러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벙커 앞에 있고 그리고 핀이 약간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굴리는 것보단 약간 띄우는 어프로치를 해야겠죠. 근데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보통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른발 안쪽에 둬요. 어프로치 할 때마다 채가 짧으면. 그런데 띄우는 어프로치는 왼쪽에 둬야 돼요. 그래야 페이스 각도가 조금 더 높게 잡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립은 중간 잡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해서 페이스가 보이게 멈출 거고요. 백스윙은 얼리 코킹을 해서 약간 하프까지 올려서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코킹해서 두. 부드럽게 하세요. 이것도 부드럽게 해요. 천천히 부드럽게 팔만 밀어요. 그렇죠. 나이스. 완전 잘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네, 다시 한 번만 더요. 코킹하세요, 코킹하세요, 코킹.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해보세요. 자, 백스윙 길게 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이 어떻게 간다 볼까요? 어이구, 나이스 온이네요. 나이스 온, 좋았어요. 야마 드라이버를 바꾸고 거리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좋았는데. 네, 한번 다시 드라이버 쳐볼게요. 오, 나이스.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백해서 닫아요. 오케이, 이러니까 어때요? 그리고 그럼 내가 손을 썼는데 왼쪽으로 가가 아니야. 팔은 뻗으면서 손을 쓰는 거야. 팔을 뻗으면서 손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굿.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지금 어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 쓰는 것과 팔 뻗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 팔은 뻗으면서 팔이 뻗어지면서 손이 써지는 거지, 손을 쓴다고 해서 팔이 같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어, 오케이. 좀 더 뒤로 와서. 어렵지만 할 수 있어. 이해는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넘치게. 오케이. 예, 백해서 한 번에 연결 스윙. 그렇지. 팔 좀 더 뻗어지게. 다시요. 다시요. 오케이. 좋아요. 백해서 스윙. 봐봐. 훨씬 낫잖아. 조금 더 위에 놓으세요. 조금 더 위에. 그렇죠. 거기다 놓고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백스윙 해가지고 편하게 그대로. 네. 해서 밀어요. 어때요? 어때요? 오.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던 쉔크가 안 나오는 거야. 오, 이거 느낌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백해서 그대로 밀어요. 그러니까 쉔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프로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임팩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가볍게 잡고 부드럽게 투. 그죠? 어, 랜딩 포인트 맞춰서 들어가라 뿅! 아, 안 들어가네. 자, 요렇게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잘했어요. 다시 한번 더. 지금 느낌이에요. 부드럽게 툭 밀어요. 오케이. 지금 어땠죠? 괜찮았죠? 오케이. 백해서. 그렇죠. 지금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나이스 어프로치. 오케이. 백해서 부드럽게. 어이구,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가니까 스윙이 커도 뭐가 안 나가요? 그렇죠. 힘이 안 들어가니까 스윙이 커도 공이 멀리 안 나간다. 아이고, 나이스 어프로치. 아이고, 좋다. 예. 네. 오케이. 어우, 지금 전무 잘 가죠? 오케이, 좋았어요. 지금 느낌처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골프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또 만들면서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팁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레슨들도 제가 또 만들어서 또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까지 골프캠프 이모저모 현장 스케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